매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해외별로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면 해외를 엄청 많이 다녀온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유럽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냥 늘 가던 데가 이제 필리핀 봉사, 몽골 봉사, 아프리카 봉사, 페루 봉사, 캄보디아 봉사. 주로 이제 봉사랑 엮어서 같이 그 여행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장학사 시절에도 이런 그 보통 보면 장학사나 선생님들 해외 연수 보내주는 프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사 하면서도 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미국 가는 프로그램. 무슨 다 만들었는데 정작 저는 가보지를 못했고요. 다 이제 다른 분 보내드리느라 한 자리라도 더 다른 사람 좀 보내는 게 그때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고 또 심지어는 교장 연수는 교장 연수의 꽃이라고 해서 해외 연수가 있어요. 그 핀란드라던가 뭐 호주라던가 다 가는데 그마저도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연수를 받게 돼서 해외 연수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열심히 벌어서 그걸 가지고 그 열심히 봉사로 해서 가야 되겠다 하고 아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갔다 오면 그 돈을 벌면 아, 이거는 봉사할 때 써야지라고 조금 이렇게 한켠에 두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네, 나중에 이제 옴팡 이렇게 그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이 생겼고 또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또 가야 되고 또 다녀오면 그곳에 현지에 있는 그 기관의인 분들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연결이 되고 그럼 계속 그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후원이라던가 그런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가고 싶은데 사실 갔던 데를 내돈내 산으로 또 가기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곳을 또 이제 다른 곳을 자꾸 개척해서 가야지라는 그런 게 자꾸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독자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학교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그 희망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힘을 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아이들이 희망차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또 여기 이제 보건 선생님들 코로나 때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감염병이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막 링거 맞으시면서 학교 가시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들 힘내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요번에 졸업식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그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꿈의 땅 캄보디아에 굉장히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다 보니까 훈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크리스찬이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봉사에 이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괜히 썼나 이제 그런 후회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던 세상이 힘들고 생을 마감하고 싶고 저도 사실 그런 적도 있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아, 이걸 괜히 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할 때도 있고 아 이거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꼭 굳이 지금 시험에 떨어져도 취직에 떨어져도 아니면 내가 여기에 뭐 연애에 실패해도 그렇더라도 그런 거 전혀 없이 다 포기하고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돈을 벌지도 않고 그냥 남을 위해서 쓰는 돈들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로 사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고 지금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분명히 오거든요. 분명히 오면 뭐 이게 뭐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뭐 실패해야지 성공이 되지 막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그냥 끝이 아니고 그거 아니어도 살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힘내고 힘들면 고개를 휙 돌아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딱 보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분들 또뭐 어르신이나
또 뭐 회사원, 뭐 다른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유튜브 이런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그 장학사 하면서 안 좋은 일에만 항상 이제 방송 출연에 이제 나타나고 막그 세월호 있을 때막 거기서 치열하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뭐 장례식장이라던가 영안실 그런 데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생존자들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좀 항상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보면 아, 얘가 내일 못 보면 그래도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극복해야 될 거고 제가 작년에 학교에 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계속 이게 아이들이 행복하면 정말 해야지 해야지라고 한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평가할 때 제가 아이들만 바라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 더 바라볼 걸 조금 후회가 됩니다. 내년에는 선생님들도 더 바라보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울렁증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뭐 간호사인,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숨어 다녔었어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꿈의 땅 캄보디아가 저를 세상에 나오게끔 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선생님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또 봤고 또 선생님들이 정말 귀한 직업이라는 걸 또다시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저희는 양평이지만 또 서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선생님이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뮤지컬을 보러 희정문화의 관을 가고 그러십니다. 그게 제가 선생님 아이들에게 뮤지컬을 보여주세요 하면 그게 업무 과도로 아마 저는 신고당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 막 그렇게 만드는 걸 보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학교에서 또 교장으로 또 봉사단장으로 또 열심히 하고 또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곡수초등학교, 꿈의 학교, 정말 멋진 학교, 손자, 손녀, 아이 그런 있으면 학교에 아이를 보내주시고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정말 그러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잘 교육하고 그리고 정성껏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